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그 자유로운 공간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간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행사나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을 최대한 즐기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다 자신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 같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자신의 취미 같은 걸 찾아서 스트레스를 풀면은 좀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와서 하는 게 진짜 행복한 학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행복한 학교는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주인공인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은 살면서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개성이나 다양한 생각들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학교가 행복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회의를 정한다기보다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학교회의를 정하고 그리고 직접 이렇게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학교가 행복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학교는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즐길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라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쩌면 집에서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 만족하면서 즐겁게 다니는 학교가 저는 행복한 학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 선생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행복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학교가 아무리 뭐 활동을 잘할수 있게 해주고 뭐 맛있는 밥이 나와도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건 행복한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아끼는 마음으로 재밌게 지내는 학교가 되어야 행복한 학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레디 액션. 행복한 학교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장이 있는 학교지. 평화. 한번 크게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독서입니다. 크게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나도 그랬어. 하나, 둘, 셋. 하고 있어도 돼. 아 진짜. 시작. 희망입니다. 야, 왜 이렇게 높아? 해주세요. 음악입니다. 하나, 둘, 셋. 사랑입니다. 아, 유민의 NG. 시작. 급식입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우정입니다. 야, 잠깐만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내가 꿈을 외쳐야 되니까. 액션. 저에게 있어. 저에게 있어. 와, 박살. 박살. 열정입니다. 당신들의 도전정신에 박수. 잘 탄다. 재밌으신가요?